서울행정지방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왔어요.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서 방통위원회에서 결정한 7월 31일 이사 선임이 중지가 됐어요. 기존의 방문진 이사들이 계속 이사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고, 여기 주문에 보면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가 날 선고 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존의 방문진 이사들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고 30일 후까지 방문진 이사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김태규 직무대행. 이게 뭐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대로 효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 과정에서 이 판결은 7월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뭐 쿠데타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날 일이 문제가 있다는 걸 저는 법원이 인정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희들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종전에도 답변을 이미 드린 것 같고요. 저기 PPT 한번 보세요. 제가 다섯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었어요. 7월 31일 이사 선임 과정에 첫 번째 불법적인 2인 의결, 회의 운영 절차상 문제, 뭐 이틀 하루 뭐 미리 공지하는 거 안 하는 거, 그리고 셀프 각하, 이진숙 위원장이 자신을 셀프 각하한 거, 그리고 결격사유 미약인 저번에 문제 제기한 당적 보유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확인 안 한 것, 그리고 심의 없는 의결, 뭐 하루아침에 해갖고 심의 전혀 없이 의결한 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어느 정도 다 받아들여줬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판결이 이미 방문진 이사들은 8월 12일로 임기가 끝났어요. 임기가 끝났는데 이런 판결을 하는 건 저는 상당히 힘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임기가 끝났는데도 판결을 해준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거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판결을 한 것은 7월 31일 날 이뤄진 일에 대해서 법원이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판결문에 보면 방문진의 이사로서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 등은 언론의 자유 내지 방송 자유의 보호 영역에 해당하거나 근접한 위치에 있다고 할 것이다. 방문진 이사로서의 지위는 민법상 법인의 이사 등에 비해 더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결문에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방문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민법이나 다른 일반 회사하고 상당히 다르게 방송의 어떤 독립성이나 공공성을 인정한 판결이에요. 그렇죠? 글쎄요. 지금 본안에 대한 부분은 아직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집행정지에 대한 부분이라서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불안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나왔으면 그날 같이 한 KBS 이사 선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아직 뭐 법률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된 부분은 아니라서요. 똑같이 적용해서 KBS 이사 선임도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분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앞으로 절차를 볼게요. 지금 집행정지가 인용이 됐어요. 예. 지금 이제 방문진의 그 7월 30일 날 임명된 6명의 이사는 역할을 못 하잖아요. 기존의 방문진 이사들이 이제 역할을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임기가 지났지만 맞죠? 제가 일단은 결정문을 좀 보고 판단을 아니, 하고 저도 말씀드리죠. 아니 일단 상식선에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아니 그런 고민도 안 하셨어요? 지금 직무대행인데 오늘 결과가 나오는데 결과가 인용될지 아닐지에 대해서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뭐 당연히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인용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항고 절차 등을 취할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 결정문을 보고 판단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결정문 여기 있어요. 근데 예, 뭐 그리고 그 지금 여기 판결에 전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보는데 방통위 2인 체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하나 판결문에 드러낸 거고 또 하나는 7월 31일 이사 선임 절차는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위법하고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행정지 결정이기 때문에 본안에 대한 판단이 아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8월 12일 날 임기가 끝났는데도 이런 판결을 냈어요. 그 판사 오래 하셨잖아요. 이게 그 이례적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판사들마다 판단의 기준점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바로 잡자고 또 상소 제도가 있는 것이라서 저희들은 항고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판단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그 방통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민주당 추천목의 방통위원 임명 절차를 이제 내부에서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9월 안에 민주당은 본회의 통과를 시키는 게 민주당의 목표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앞서도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추천이나 아니면 임명과 관련된 부분을 제가 나서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김태규 직무대행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똑같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추천권이 있거나 임명권이 없는 사람이 물론 저도 앞서 이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인 체제로 완성된 형태의 그리고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항상 방통위가 얘기했던 게 빨리 정상화 아니에요? 그럼 민주당에서 9월에 추천해서 민주당 추천위원 2명 들어가고 그쪽 또 들어가서 그 체제로 가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냥 5인 체제로 정상적으로 뭐 기능하는 것이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과 상관없이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나서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판결문도 보시고 그날 7월 31일 다섯 가지 문제점하고 계속 지적을 했는데 본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안 가져요? 여기에 대해서? 글쎄요. 제가 책임감을 가지기 때문에 그걸 일처리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날 다 위법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법원에서 저 행정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한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권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있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KBS 건에서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이거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KBS 지금 이사 선임한 거에 대해서는? KBS 건은 여전히 법률적인 분쟁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걸 제가 미리 예측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날 절차가 시민 없이 다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